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 킴벌리 손민호 과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JMP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고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유한 킴벌리 김천 공장에서 전기 엔지니어를 하고 있고 이제 2016년에 이직을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주 업무는 설비 보전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2017년에 JMP를 처음 접하고 나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이 자동화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이니까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재미가 있어서 좀 재미와 일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DOE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한 부분과 그리고 JSL을 활용한 대시보드, 가상 계측, API를 이용한 원하는 정보 수집. 이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한 킴벌리 공장 소개 먼저 진행하고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한 킴벌리는 충주 공장, 대전 공장,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김천 공장 이세 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김천 공장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크리넥스라는 브랜드로 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지 산업의 공장입니다. 이 제지 산업은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는 말이 있고 그 중에서도 건조공정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조공정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 건조공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화장지를 생산하는 공정은 희석된 원료에서 건조를 통해서 건조된 제품을 화장지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계시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고 이 뜨거운 공기를 특정한 습도를 맞추어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습도 컨트롤하는 시스템에 블랙박스 컨트롤 시스템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블랙박스를 오픈하는 프로젝트와 그리고 양쪽에서 유입되는 공기는 오퍼레이터, 운전자분들께서 매뉴얼로 셋업해주는 경험에 의한 셋업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JMP DOE를 사용을 해서 이 유입되는 뜨거운 공기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JMP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뒤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사실 2021년 JMP 디스커버리 서밋에 제가 청자로 참석을 하면서 이종석 교수님의 프로젝트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PISA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에어나이프의 인풋 값을 압력과 간격을 머신러닝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여기에서 최적화하는 방법론을 DOE를 사용을 하셔서 진행을 했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맞게끔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을 구성을 이렇게 하였고요. PLC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RTDB라고 하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을 하고 있고, 이 RTDB는 머신러닝과 JMP를 통해서 데이터를 열람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RDB로 옮겨서 이제 JMP 유저 같은 경우에는 RDB에 접속을 해서 밸리데이션과 분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머신러닝 컴퓨터는 이쪽 RDB에 쿼리를 날려서 머신러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편차 제거에서 사용됐던 방법은 DOE의 Response Surface라는 최대 경사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머신러닝에도 비슷한 방법론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딩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JMP에서 제공하는 UI에서 클릭해서 넘어가는 방식이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DOE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경사법을 설명을 할때 이렇게 산의 비유를 해서 많이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이 최적의 효율이 가장 높은 지점을 산 꼭대기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공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이런 식의 등고 선도를 파악할 수 있고 공정 특성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향성을 지정을 하고 한번더 테스트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상을 향해 나가는 방법이 DOE의 최대 경사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을 향해서 공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다가 정상을 발견하고 다음 봉우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처럼 이런 식으로 몇 차례 테스트를 더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지점이 여기가 산 꼭대기다라고 인식을 하고 여기에서 확인하기 위한 한번더더 넓은 지점에서 테스트를 해서 정상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JMP에서 확인을 해서 이제 연간 약 1억 8천만 원이라는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사용량 편차를 이런 식으로 줄여서 편차를 줄였기 때문에 평균점을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연간 1억 8천만 원을 달성을 하였고, 다른 기계로 확산 전결해서 지금 현재는 연간 약 5억 원씩 에너지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JSL을 활용한 대시보드인데요. 여기서 양해 말씀 한 가지 드릴 부분이 위에 세 가지 프로젝트는 회사 내부 규정상 고객 데이터가 조금 포함되어 있고 내부 공정 데이터가 표현되어 있어서 JMP 시연을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저희 유한 킴벌리와는 관계없는 데이터는 제가 시연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시보드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SL을 이용을 해서 총 다섯 가지 대시보드를 구현했는데, 이때 당시에 SCM 다른 펑션과 협업을 하면서 대시보드를 구현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JMP의 그래프 빌더나 다른 피처들을 잘 사용을 하면 좋았던 점이 일반적인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집계된 서머리 정보만 확인을 할수 있는데, JMP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이는 로 데이터에서 클릭한 지점에 대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셀렉션되고 이 부분을 별도로 추출을 해서 이제 추가 분석을 할수 있는 점이 좋아서 대시보드를 JMP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현업에서 받은 로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구현하기 위한 테이블 정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의 구성을 지내고 난 다음에 대시보드 화면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 간단한 바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Y축은 고객사에서 우리 제품을 가지고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한 인벤토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X축은 이제 시간, 이것이 월이고요. 이제 주차별로 표현한 내용인데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제품의 재고가 떨어질 때 어느 시점에서 가장 저희에게 발주를 많이 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로데이터가 바로 연결되는 점이 JMP의 강력한 인터랙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시보드는 Y축 이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의 특정 제품에 대한 재고, 그리고 저희 유한 킴벌리로 넣는 발주 수량, 고객사의 세일즈 정보, 요것들을 한눈에 확인을 하면서 이제 현업에서는 수요 예측을 할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시보드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정보는 유한 킴벌리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탑20 제품을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구현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더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콤보 박스와 연동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추가 분석을 할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고객사 정보는 좀 제가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에 대한 고객사에서 우리 제품 발주를 어떤 형태로 내는지, 어떤 포션을 가지고 내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JMP의 로컬 데이터 필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셀렉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좌측에 보이는 컬럼 스위처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오더 퀀터티 이런 Y축 특성을 자신이 원하는 다른 특성으로 변환시켜서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태블릿을 이용을 해서 대시보드를 구현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현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 인자를 기준으로 이제 원하는 정보를 표현해 드린 장표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2021년 5월 달에 마지막 주와 그 마지막 주를 제외한 주를 노멀 위크라고 지정을 하였고, 마지막 주와 노멀 위크와의 주문 수량에 대한 포션과 그리고 합계 수량을 좀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언제 주문을 하는지, 마지막 주문이 있고 리오더 리드 타임은 얼마가 지나야지 고객들이 주문을 하는지, 그리고 그때 주문 수량, 그리고 인벤토리, 재고 일수까지 보여주는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시보드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현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처들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재고 일수라든지 리드 타임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리포트도 구현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가상 계측인데요. 이 가상 계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측정하지 않아도 측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상 계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글링을 해보니 반도체 공장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김천 공장에도 가상 계측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도입했던 부분은 이제 QCS라는 장비가 있는데, QCS는 Quality Control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 QCS가 하는 일은 화장지의 수분과 평량값을 측정해주는 고가의 측정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장비를 이제 피지컬 머신이 없이 측정할 수 있는 가상 계측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김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QCS 기계가 6개의 기계 가운데 두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델링을 잘 하게 되면 이 방법론을 없는 머신에, QCS가 없는 기계에 설치를 할수 있으면은 고가의 측정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이제 실제 측정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설 하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방법론은 기존 QCS를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하고 이 모델링한 결과를 1번부터 4번 머신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JMP를 사용한 부분은 샘플링 선정부터 데이터 전처리까지 JMP를 사용을 하였고, 모델링 부분은 이제 JMP와 파이썬 두 가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실제 모델링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생산된 탑5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BOE 개념을 조금 생각한 샘플링을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탑5 생산량, 이런 것들로 모델링 했을 때는 모델링의 적합도가 떨어졌다라고 판단했고요. BOE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처음 뽑았던 탑5 지종이 이렇게 넓은 영역을 보이면서 많은 특성을 포함하는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사실 스케일을 조정하고 난 다음에는 특성이 얼마 없는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음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자체를 여러 특성을 포함할 수 있게 이렇게 넓게 포함하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모델링을 하면 이제 적합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준으로 샘플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비교하는 창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R스퀘어 값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DOE를 생각한 DOE 관점에서의 샘플링 정의를 한번 JMP로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유한 킴벌리 김천 공장은 아직까지 공정 정보와 원전 정보가 이제 다른 DB에 저장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인터페이스 하는데 사용했던 방법이 또 JMP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JMP에서 이두 가지 DB에 동시에 접속을 해서 테이블을 끌어와서 두 가지 정보를 매핑하는 작업을 JMP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필터링, 결측치 제거, 그리고 아웃라이어 제거, 크리티컬 렉스 선정까지 이 JMP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현학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처리 기준은 데이터 필터라는 이제 JMP에서 제공하는 모듈을 사용을 했고, 미싱 데이터도 JMP를 통해서 제거를 했고, 아웃라이어도 T스퀘어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처리는 JMP로 진행을 좀 했고, 모델링은 파이썬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JMP 프로가 아니라서 JMP 일반 모델을 가지고는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JMP에서는 과소적합, 과대적합 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대신 하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을 통한 아웃풋을 다시 현장에 컨트롤에 사용할 수 있게끔 혹은 모니터링 할수 있게끔 뿌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PI를 사용한 원하는 정보 수집하는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 첫 번째, COVID-19 정보는 API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이제 GitHub에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하게 되면은 데일리 케이스와 누적 케이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로 데이터 테이블이 GitHub에서 끌고 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왼쪽 테이블이 이렇게 누적 컬럼과 데일리 케이스를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내려가다 보면 160번대에 이제 코리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서 아까 보이는 최종 데이터를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에 사용했던 코딩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GitHub에 들어가서 URL 기반으로 데이터를 오픈을 하고, 이 데이터 모양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을 전처리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코딩할 당시에는 이제 160번에 한국 데이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162번에 있어서 여기는 162번으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국 데이터만 좀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컬럼을 삭제를 하고, 이 정보를 트랜스포즈하는 코딩을 하고 난 다음, 특성을 변화시키고 콜럼 네임도 좀 바꾸고 난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쭉 내려가 보면 이제 GitHub에서는 아직까지 10월 20일 데이터만 가지고 있네요. 지금 10월 22일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1441명이 발생이 하면서 코로나가 아직 1000명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끌고 오는 방법을 JMP를 사용을 해서 많이 끌고 왔었고요. 또한 가지가 미세먼지 데이터를 API를 사용해서
잡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API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URL 기반으로 이렇게 request get 메서드를 송출을 하게 되면 원하는 형태로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JSON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테이블, JSON to 데이터 테이블을 하게 되면 바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세먼지 데이터를 주의보와 경보 기준으로 이제 바로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가장 최근에 발생된 경보가 5월 25일인 것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없이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시점도 아마 6월 달부터 확인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PI를 이용을 해서 미세먼지 데이터도 수집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JMP 시연을 많은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JSL을 활용한 제품별 모델링 자동화했던 부분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MP를 통해서 제품별 모델링을 하고 이 결과를 공장 제어까지 한번 실시간으로 연결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다른 공장 상황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이 공장에서는 사실 제품 생산이 한 가지 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제품별 모델링 진행을 JMP를 통해서 한 번에 실행할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 JMP로 JSL을 활용한 제품별 모델링한 결과를 다시 이렇게 공정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발견한 것은 이제 이까지 제품별 모델링 하는 것은 JMP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제품별 모델링한 결과를 인터페이스 하는 것은 JMP 모듈에서 아직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진행했던 방법 중에 JMP를 활용한 제품별 모델링 부분만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밋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더미 데이터로 조금 만들어 왔는데 이걸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완료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JSL을 통해서 구현을 하였고요. 그때 사용된 방법이 이제 스텝와이즈 핏을 사용을 했는데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섯 가지 제품에 대한 모델링을 한 결과고요. 이 모델링을 한 결과 값이 여기 나오는 것이고, 그때 각 모델에 대한 R스퀘어 그리고 P밸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사용했던 모델은 어떤 피처들이 사용되어 있는지도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와이즈를 사용했던 다이얼로그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한 정보도 JMP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
사용했던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좀 자주 사용했었었는데, 선택된 피처들을 이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 Y 값의 변화를 확인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데이터를 이제 저희 공정에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JMP에서 하지 않고 이제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인터페이스를 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를 할때 DOU를 사용을 했고, 대시보드를 사용을 할때 GSL을 사용을 했고, 그 가상 계측을 할 때는 전처리와 샘플링을 JMP를 사용을 해서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아까 API와 GSL을 사용해서 원하는 정보도 확인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품별 모델링하는 부분을 JSL을 사용을 해서 자동화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진행했던 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